행비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말하다를 뜻하는 네 단어 talk, speak, tell, say 이 단어들의 차이를 볼 건데요. 아직도 헷갈려 하시고 모르신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Let's go. 오늘은 바로 말하다, 말하다 라는 단어를 볼 건데요.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이걸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볼 이 네 표현은 엄연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say, say. 이 단어는 말하다를 의미하지만 바로 목소리를 이용해서 어떤 말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목소리가 사용되는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주로 문장 형태로 사용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 단어 뒤에 바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뒤에 쓰시면 되는데요. He said that he would not be late today. He said that he would not be late today. 그는 말했다. 오늘 늦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무엇을 얘기했다 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tell, tell 이건 바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이 단어 뒤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누구한테 전달하는지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 꼭 말은 아니어도 되긴 합니다. 어떤 문자나 글로도 가능한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건 꼭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전달했다 라는 뜻입니다. I told you that this chicken was really good. I told you that this chicken was really good.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이 치킨 진짜 맛있다고. 그렇다면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본다면 She said she wanted to quit her job. 이렇게 하면 그녀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 She told her boss she wanted to quit her job. 그녀는 상사한테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복잡한 단어들을 볼 건데요. Speak, speak. 이건 바로 말을 하다 라는 단어이죠. 그렇지만 이건 바로 입을 열어서 말하는 그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할 때 대상은 있지만 일반적인 한 방향의 소통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주로 한쪽이 얘기를 더 많이 할 때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설이나 혼날 때, 취조할 때 등 한쪽이 좀 더 말을 많이 할 때 이 표현을 더 사용합니다. I spoke about global warming at the conference. I spoke about global warming at the conference. 나는 컨퍼런스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했다, 연설을 했다, 발표를 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talk, talk 이 단어는 이제 대화와 소통으로 바로 쌍방향으로 소통을 할 때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건 좀 더 대화 이런 걸 할 때 사용합니다. We talked about where to go when we got off work. We talked about where to go when we got off work. 우리는 퇴근하고 어디를 갈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무래도 대화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어울리겠죠. 우리가 대화를 나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두 단어는 formal과 informal, 격식과 비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I need to speak to you. 이렇게 하면 좀 더 진지하고 정중하게 너와 상의할 게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I need to talk to you. 이러면 좀 더 친근하고 너와 그냥 할 이야기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speak는 말을 하다이기 때문에 언어랑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speak English. I speak English. 이렇게 나는 영어를 할 수 있다. 또는 speak up. Speak up. 더 크게 말하라.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talk는 대화를 뜻하기 때문에 I am talkative. I am talkative. 이렇게 하면 나는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나는 수다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네, 오늘은 말을 하다를 봤습니다. Say, tell, speak, talk.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